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우리의 여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아주 이 젊음의 에너지가 넘쳐 흘렀어요. 와, 진짜 이렇게 멋지게 찬양 앞에서 들려준 여러분들께 저희 열일곱에다가 먼저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너무 멋져. 여러분 힘들진 않죠? 아직 즐거움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분위기 이어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첫 곡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첫 곡, 자비의 얼굴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여기 따라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신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자, 여기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함께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럼 따라해 주십니다.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주님 Yeah.
따라 불러주셨나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뭐 저희 자비의 얼굴이라는 17가의 곡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인사 한 명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추준호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 자매님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이게 그런 일인가요? 이런 일인가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저는 17가 대표 김신영 바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일곱이다의 오늘 보컬로 온 김지원 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윤호님 반갑습니다.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그룹 열일곱이다 주님의 꽹과리 안토호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 연주자들을 소개할 때는 연주자들이 잠깐 맛보기를 또 보여줘야 또 좀 표정이 왜 그러시죠? 제가 소개해드리면 바쁘게 연주를 자, 하시는 걸로 건방진 자매님 표정이 왜 그러시죠? 자, 일단 베이스 주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스의 이상진 제노. 좋아요. 멋있죠? 자, 그리고 기타의 안정준 파스칼님. 아주 짧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건반 뭘 보여주실지 기대가 매우 됩니다. 건반의 홍효림 마리아. 자, 할머니죠. MBTI가 한 거의 99.9% I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성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 드리블 좀 할 수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도 불금 가지고 할까요?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마지막 네. 여러분 저 2층을 봐주시면 카메라를 잡고 있는 형제님 김지영 고민님 거였거든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입니다. 스님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가 이렇게 밝은 곳이었어요? 네.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셨으니 빛이 생긴 거죠. 네. 여러분께서. 아,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각자 소개를 했으니 17이다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17이다 어떤 팀인가요? 네, 17이다는 좀 신기하죠. 17이다라는 이름이. 어디서는 나는 17이다 라고 하고 막 17살이다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잘못 부르세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딱 다섯 글자 열일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열일곱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아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팀 이름이 열일곱이니까. 네, 그죠? 네. 왜 그래서 열일곱이다를 지었냐면 저희 2017년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네. 그리고 제17회 CPBC 평화방송 창작생활성가제에서 만났어요. 네. 성가대 하면 경연이겠죠. 저희가 다 경쟁자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무대에서 경연을 벌이다가 경연이 끝나고 나니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우리는 경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겼던 거죠. 너무 무대가 끝나니까 친해지기도 했고 여러분들 많이 친해지셨나요? 오늘 다른 본당들끼리?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연이 끝났으니 이제는 진정한 목적이었던 하느님 찬양을 함께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그냥 한 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희가.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7년째죠? 네. 네. 자, 그런 팀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첫 곡, 자비의 얼굴, 저희 곡을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예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밑에서 보면 더 예쁜데. 어때요? 예쁜가요? 더 예쁘고 옆에 한번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옆에 누가 있나? 어때요? 예뻐요? 멋있어요? 잠깐만 다시 할게요. 절레절레한 친구들 다시 할게요. 예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래 자신이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쁘고 멋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본인이 예쁘고 멋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을 닮은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뭘까요?
봄새 말이 봄새 말이 기분이 예쁘다 예쁘다 좋다 예. 오 정답 바로 꽃입니다 우리 꼭 같이 불러볼게요 그 여러분 혹시 꽃향기만 난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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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네. 좋습니다. 같이 불러요. 우리 선수가 키워주고 같이 나와요. 그래도 사과 보내세요. 당신이 내 밑간에 꽃들이 피어 나를 바라고 17이다 성가들을 다 같이 배우고 또 본당에서 연주를 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실 그 항상 성당은 예전에 저희 노래 사제이기도 불리셨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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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성당 혹시 저희 노래 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불러주세요. 혹시 여름이 다 아시는 분? 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자매님들이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알면 되니까요. 네. 네. 바로 그 다음 곡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네, 다음 곡은요. 네. 버시라는 곡이고요. 버시요? 네. 버시라는 곡인데, 법! 어떤 뜻이죠? 아, 그러나.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법. 아, 법. 아, 법. B-U-G.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런 뜻 아니고요. 친구라는 뜻으로 곡 제목을 지었어요. 그냥 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다 같이 벗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연습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톨릭 인사법이 뭔지 아시는 분? 그렇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찬미 예수님을 외쳐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찬미 예수님을 외쳐볼까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세요. 시작해.
여러분, 이게 가톨릭 생활성가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실걸요? 아, 믿어지실걸요? 오케이. 내가 너네를 너무 이렇게 가수평가를 했어? 네, 이게 가톨릭 생활성가인데요. 저희는 이런 음악, 저런 음악, 여러 장르를 만드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불렀던 꽃이라는 유명 성가,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곡이죠. 그런 성가들도 많지만, 저희는 뭐 트로트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락적인 곡도 만들고 있고, 막 힙합도 만들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신나시죠? 네! 네! 자, 여러분. 저희는요, 열애곡이다이기 때문에, 매월 며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짜가 있어요. 어? 그렇지. 매월 17일마다 저희는 이런 음원들을 내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있어요. 뭐 멜론이나 벅스나 뭐 아이튠즈나 이런 여러 이제 사이트에서 저희 음원도 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도 보실 수 있고요. 네. 특히 유튜브에서 열곡이다 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여러분? 18일! 그렇죠. 그렇다면 어제가 며칠이죠? 17일! 어제도 음원 발매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신곡은 오늘 미사태 특송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1월에 나올 곡을 여러분이랑 같이 좀 하나 좀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 릴씨 같이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아 그래요? 네, 댄스곡이거든요. 여러분 댄스 아니요 쇼츠나 릴스. 쇼츠나 릴스. 여러분 댄스 좀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살짝 그 들려드리면서 한번 안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촬영을 할게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그러면 자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 네, 일어나 주세요, 한번. 혹시 감각은 자, 한번. 근데 여러분, 이게 미공개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최초! 세계 최초! 네, 성모님에 대한 곡입니다. 자, 한번 그냥 일단 노래를 틀어주시고, 그럼 저희가 그 댄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일단 시범입니다, 시범. 마니피카. 자, 먼저 우리 시범조교, 시범조교자 두 분 그럼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자 노래 부르면서 한 번씩 저희가 끊어서 해볼게요. 여러분 뭐 해보겠습니다. 1, 2, 3, 4 마니피카 오 마니피카 오 아니라베야 도미르 아니라베야 도미르. 자 이렇게 자, 처음 그 동작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에 그 다음 오른손 다시 펴고 왼손 펴고 막 이렇게 막 예, 깐죽깐죽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발을 하면 더 좋아요. 발을 하면 더 좋아요. 발까지 어려우면 안 해도 되지만 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발은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오른손으로 왼손 가슴에 하면서 오른발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하면서 왼발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흔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하나 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 반복한 다음에 다미나메아 도미눔이라는 자 하나, 둘, 셋, 넷, 각, 자, 오른발부터 해서, 오른, 왼, 오른, 왼, 한, 둘, 자,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뒤 돌아서,
돌아서 뒤 돌아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 두 선생님 보고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보여주세요. 멋있나? 리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예, 아, 이 경주 지역 청소년 여러분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몇 번이면 일단 반복을 할 테니까 반복하는 동안 하고, 자, 우리 지원쌤, 아유쌤이 뒤돌아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고, 저도 이게 잘 되고 있나 좀 보겠습니다. 도어쌤은 이거 이렇게 핸들을 들고 해보시면. 자. 여기가 잘 안 나와요. 조금 더 이쪽으로 와주시면. 자, 최대한 중간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근데 너무 그 공간이 안 나오면 또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혹시 앞뒤로 더 날아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번. 자, 여기 있는 친구들 혹시. 네. 아예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고 싶습니다. 아예 이렇게. 네. 이렇게. 중간으로, 중간으로, 중간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이쪽은 약간 잘려서 이쪽으로 좀 더오세요. 더 중간으로 나와주시고요. 오, 예. 자, 한 번. 그러면,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원쌤 준비되셨나요? 지원쌤이. 네. 시범쌤으로. 네. 해주시고. 아, 지원쌤이 약간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진영쌤도 시범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하시니까.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음악 주세요. 춤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우리 경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같습니다. 자, 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 노래는 많이 피카시라는 노래인데요. 저희 그 여름고기데이 17일날 11월 17일 내년 1월 17일날 발매된 노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바로 이, 궁금하시겠지만 1월에 또 네. 같이 만나보시고요. 다음 곡도 이어서 네.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조금 휴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휴식이 필요해 보여요. 네, 제가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혹시 이불킥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왜 이불킥 하고 싶었어요? 언니 왜? 아 자다가 이불킥을 했다. 아 구출 나와서 쑥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쑥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이 쑥스러운 것 같네? 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친구랑 내 마음 같이 내가 막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친구가 오해할 때도 있고 또 나는 좀 제대로 잘 공부도 이번에 잘 준비해서 성적도 좋게 받고 싶었고 뭐 유튜브도 잘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뭐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루를 그냥 쓱 보내버렸다던가 이럴 때 스스로 약간 네, 좌절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보내고 나를 스스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라도 하느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느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지치겠지만 한 번 더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 눈썹을 막 찝었는데 제대로 안 찝혔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찬양의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 나의 적군인데요. 들어보시고 또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와
덫과 마찬가지로 저희 17일에 발매되었던 이 노래는 두 달 전에 발매가 되었죠? 네. 저희 성가고요. 다음에 불러드릴 곡도 저희 발매되었던 열일곡이다의 성가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리나 신부님의 강론으로 우리나라 순교자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순교자? 어떤 성이? 네. 김병헌 안드레 신부님 또 누구 있어요? 또 손드는 학생? 아,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러 이제 우리는 좀 순교자의 땅에서 정화상 바오로. 평신도의 모범을 보여줬다. 우리 정화상 바오로 성인도 계시고. 네. 정말 다양한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 최필봉 토마스 복자가 계세요. 그 복자께서는 이제 뭐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뭐 이제 뭐 모든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그분이 나 이제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셨어요. 거기서 막 고문도 많이 받고 막 그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이 참 아름답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술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고문도 많이 받아서 막 몸이 정말 처참히 망가져 있었는데 근데 술에 매달려서 가는 그 복자의 얼굴이 사형장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밝아지고 더 기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태봉 토마스 복자가 첫 칼을 받았을 때는 그 칼이 살짝 빗겨나가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흐르는 피를 보면서 보배로운 피라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순교 선조들 모든 사람들 특히 또 최태봉 토마스 복자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 귀천이라는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러드린 곡은 귀천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순교자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본 곡이고요. 자, 바로 이어지는 곡은 저희 또 최근 7월에 나왔던 곡인데요.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여러분 혹시 그 친구나 가족이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오 진짜요? 오. 많이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 오늘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 옆사람 친구들 많잖아요. 오늘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네.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곡은 저희 그 아주 저희 친한 그 친구예요. 저희 친한 친구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보컬을 맡고 있는 황수정 율리아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서 계속 이제 항암치료랑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직접 치료를 해줄 수도 없고 뭐 그렇지만 기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친구는 진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혹은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내 뭐 친척 누구든지 이 사람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노래를 함께 들어주시고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일상의 삶의
지금 나의
와, 최고, 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건 수능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다 되고 나왔어요. 근데 다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동생 같은 눈으로 보면. 네. 아까 전에 여기서 저기 덤블링 했던, 아, 맨 처음에 나와서 열심히 수능했던 아까 그 댄스 한 번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아까 그 댄스 다시 한번 보여줘봐, 이거, 이거. 오! 유튜브에 유튜브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친구에게 일단 또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자 여기 올라와주신 친구들 앞에 보고 가렷 덥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열심히 추천해준 이 친구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억울해? 억울해? 친구 억울해? 아니에요, 안 억울해요. 다음으로 친구 바오로 친구! 바오로가 아닌데 우리 친구들 바오로한테 전해줄 거지? 어딨어? 바오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자들 정신이 없다 오늘 와 정말 재밌었어 방금 아 네 이렇게 역시 찬양은 내 찬이 아니라 댄스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 이제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이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곡 하고요. 뭐 그 다음에는 알아서들 해주시고요. 아셨죠?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이 곡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평화의 기도를 좀 바치고 싶습니다.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기도로 바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라는 곡 여러분과 함께 찬양해 볼게요.
통하여 평안하시다. 저희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아침 일찍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도 한풀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 그 특별히 또 깜짝 놀란 게 저기 신부님 아까 소개시켜주신 신부님께서 굉장히 흐뭇하게 막 춤도 아까 알레르기 춤도 엄청 너무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일단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앵콜 곡을 끝으로 콘서트는 마무리하고요. 바로 함께 저희도 이제 미사 함께 참례를 하고 성가를 할 거니까요. 미사 안에서 또 성가 기쁘게 많이 불러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다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참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여덟 가지 이렇게 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교황님께서 2016년에 책으로 쓰셨어요. 권고 문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권고입니다. 그 문헌을 발표하기로 쓴 곡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덟 가지 참 행복의 길을 따라서 하느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선물로, 마지막 선물로 들려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입니다. 아파하니에게 나의 욕망이
우리는 열일곱, 우리는 열일곱, 우리는 열일곱이다. 구독, 좋아요, 클릭, 클릭.